드릴 때더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그런 에피소드,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나중에 투어 하실 때, 양념으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성전자의 이야기,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내고 진취적으로 이 사업을 꾸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은 경남 의령입니다. 경남 의령에 가면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라면 꼭 돈을 벌게 해주는 또는 재벌이 된그이 집안의 이 풍수의 그 에너지, 이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에너지, 기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간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경남 의령에 있는 생가인데요.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회장이 1910년 2월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 집은 할아버지 이홍석, 이 선대는 원래 그 서호 한양에 있다가 그 난을 피해서 내려왔다고 하고요. 경주 이씨라고 합니다. 이 집은 약 578평이나 되는 굉장히 큰 저택입니다. 자, 지금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아버지 이찬우, 어머니 권재림과 사이에 이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막내로서 태어나서 성격이나 아니면 요 집안에서 아주 귀하게 자랐는데요. 요 사진 앞에 보이는 샘 보이시죠? 샘. 자, 요샘 한번 봐주세요.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풍수 전문가가 이병철의 생가에 대해서 풍수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병철의 생가인 요 노랑색, 이렇게 마크를 제가 해놨는데요. 자, 그 풍수 전문가에 의하면, 이산 정맥이 있는데요. 산 정맥 빨간 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매봉산이라고 있고요. 매봉산에서 조금 더 직선으로 한 80여 킬로 정도 되는 곳에 남덕유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덕유산이라는 산이 말하자면 이 산맥의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봉산, 우봉산, 숯골산이 그 남덕유산에서 이렇게 맥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그 풍수를 얘기할 때 뒤에 바로 뒤 쪽에 보이는 배산 임수를 얘기를 할 때, 그 배산 중에서 종산이 되는 또는 태산이 되는 산이 바로 남덕유산이 되는 건데요. 이 남덕유산은 약 1,50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남덕유산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 이 산맥이 숯골산까지 도달해서 숯골산에서 이렇게 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이 모인 곳, 이곳을 바로 혈이라고 합니다. 혈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혈자리에 이 에너지가 모였다라고 풍수가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풍수가가 얘기하는 혈에 어디에 이게 정확하게 집안에 오냐면 이 생가의 안채가 있는 곳에 혈이 모였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풍수로 봤을 때 앞에 우물 있는 사진 보셨죠? 우물에 있는 그 물이 마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지 않는 물, 바로 이 우물이 또 혈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혈, 에너지와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혈,
거기에 바로 모여 있는 맞닿은 곳이 바로 지금 생가가 있는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집터의 모양은 닭의 둥지 모양이라고 합니다. 닭의 둥지. 그래서 이 닭의 둥지 모양은 해석하기를 부자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자, 흔히 얘기하기를 왕이 나면 왕이 되고, 또 부자가 나면 부자가 되고, 장군이 나오면 장군이 된다는 이런 각각의 그 풍수에 따라 이 터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닭의 둥지 모양을 하고 있고, 자, 부자가 나오는 부자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노적봉이라고 이렇게 그 산이 생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노적봉의 그 노적, 이게 뭐냐면 쌀가머니를 쌓아놓은 듯한 모양이다. 이런 모양의 그산 모양이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금 이병철의 생가터는 아주 풍수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이병철 그 회장이 이제 선대에 뭐 원래도 부자였지만 이후에 이렇게 재벌이 될수 있었던 거는 이런 풍수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일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제 믿는 풍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10년 2월 달에 태어났는데요. 바로 이 1910년은 8월 29일 경술국치가 있던 해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나쁜 일도 일어난 해인 거죠. 자, 일본 제국에 의해서 국권이 상실된 바로 이 해가 1910년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경술국치가 일어났는데요. 이 경술국치가 일어났지만 뭐 여기 경남 의령은 아주 먼 곳이니까 또 집안이 워낙 대대로 부자였기 때문에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살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580평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집이죠. 정말 큰 집인데 이때 당시에 580평의 집을 짓고 살수 있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문산정이라는 건물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 이병철 회장의 할아버지가 지은, 여기는, 서당입니다. 서당. 사원이 아니고 서당. 자, 문산정이라는 서당에서 동네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는 댕기머리를 하고, 이렇게 서당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문산정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존이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요. 자, 요 사진은 아주 흐리게 보여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게 낮은 단층으로 된 학교입니다. 학교. 앞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1919년 이병철 회장이 10살이 되던 해 경남 의령에서 진주로 옮겨갑니다. 혼자. 그때는 다른 가족들이 간건 아니고요. 이때 그 진주의 그 작은 누나가 시집을 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누나가 이 진주에 시집을 가 있었는데 이 시집에
이 지역 진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만석군직인 허씨 집안에 시집을 갔고, 그때 이 이병철은 누나네 집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진주에 있는 지수 공립 보통학교라는 학교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있는 보여지는 사진이 바로 진주 지수 공립 보통학교입니다. 이때 10살이었고요. 댕기머리는 바로 이 학교 들어가기 전 머리를 싹둑 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자르고 말하자면 현대식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진주 집안 출신의 또 대재벌이 있죠. 바로 LG요. LG의 구인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경이 바로 이 지수 공립 보통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을 했다면 이 지수 공립 보통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되었을 건데요. 이병철 회장은 여기서 졸업까지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인회 회장이었던 장남, 구인회의 장남이었던 구자경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서울에 있는, 요거는 이제 지수 초등학교 연암재단, 요거는 이제 LG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요 학교의 전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진주에 이런 국립, 현대 학교가 있었고요. 지금 요 사진이 보시면은 허순구 고택과 구인회 고택이 있는데요. 여기 지도에서는 좀 자세히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왼쪽이 허순구 고택이고요. 오른쪽이 구인회 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허순구라는 사람이 보이죠? 매형이에요. 둘째 매형이죠. 둘째 매형인 허순구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대부호였습니다. 또한 구인회도 여기 그 지역의 아주 유지였던 거죠. 자, 이 사진은 지금도 가시면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진주를 가신다고 하면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삼성을 이야기하려면 이 허순구라는 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매형 허순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매형 허순구는 이병철 회장이 머물렀을 당시에 뭐약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 머물렀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유지하고 성공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 바로 매형 허순구입니다. 자, 이분은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 한국 국악계에 굉장히 빠뜨릴 수 없는 분이고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국립국악원을 방문했었는데 국립국악원에 굉장히 많은 국악 자료들, 문헌들을 또 기증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경제 역사, 진주의 경제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매형 허순구입니다. 허순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이때 당시 1927년에 백화점의 그 전단계인 백화점 효시인 문성당 백화점을 개업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나간 분인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대구의 삼성상해를 설립을 할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풍국주정이라는 말하자면 양조장,
공항을 운영했는데요. 이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또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거나 제일제당, 제일모직 뭐 이런 삼성그룹 계열사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에는 약 10%의 인수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삼성그룹과 뗄래야 뗄수 없는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허순구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경성의 수성공립보통학교라고 되어 있죠. 수성동, 종로구의 수성동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혹시 미선생 어딘지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수성동 어딘가요? 수성동이 어디냐면 지금 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그 뒤쪽 골목 쪽으로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여기가 수성 초등학교, 수성 국민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 위치했는데 지금은 그 학교는 없고 불이 나서 아마 화재로 그 학교가 폐교했을 거예요. 저희 언니 큰 언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동초등학교로 저희가 다 전학 오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지금 종로구청을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저기 밑에 컨닝하시게 제가 써놨죠. 저희가 종로구청 가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 뒤쪽에. 네. 자, 종로구청의 그 자리가 바로 수성공립보통학교입니다. 였습니다. 자, 이곳이 뭐냐?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진주에 있는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6개월 정도 다니다가 학교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병철 가족이 모두 다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온 곳이 바로 수성동입니다. 수성동에 이제 이 수성공립보통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 또 여기서도 그 학교를 다 맞추지 않아요. 학교를 또 옮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옮기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옮기는 과정에 이병철 회장은 이때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옛날에는 다 15살, 17, 18이면 다 결혼을 하던 시기였어요. 자, 이때 박도열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박도열 여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대구 달성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의 넷째 딸이었습니다. 박팽년 집 후손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박희동이었고, 이렇게 그 넷째 딸로 태어나서 대구 달성 지역의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집안에 들려오는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도울 여사가 한 15살쯤에 어느 스님이 이 집안을 방문을 해서 이런 예언을 했대요. 이 박도울 여사의 얼굴을 보고 예언하기를 박도울 여사는 왕비나 또는 왕비의 준하는 그런 가부의 안방마님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당시에 알수 없었죠. 자, 이런 예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시집 올 때는 이 몸종과 하인과 뭐 이렇게 많은 그 같이 돌봐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 결혼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부자였고 지금 뭐그 사람보다 더 나은 집안이 없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병철 회장이 한참 기우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도울 여사의 집안이 워낙 빵빵해서 워낙 대단해서 이병철 회장의 집안과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박도울 여사가 미친다라고 할 때였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고 서울로 왔을 때는 이제 결혼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수성 보통 학교를 다니다가 또 다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중동중학교라는 곳이고요. 중동중학교에서는 이 속성으로 공부를 하는 반이 있어가지고 속성으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또다그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와세다 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서울에 남아 있고, 혼자 일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바로 1929년이었어요. 그래서 와세다 대학 가서 정치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원래 그 이병철 회장은 공부가 어렸을 땐 그렇게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해요. 성적이 뭐 50명 중에 35등 뭐이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성적들은 별로 그렇게 그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어느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냐면 산수에 굉장히 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수 성적은 되게 좋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뭐 말하자면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학교는 그렇게 뭐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경제학과를 들어가면서 이런 관심과 다방면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병에 걸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기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각기병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결국 여기도 졸업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한국에 돌아와서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지금 가족들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고 한데,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뭐를 했느냐? 놀음하러 다녔대요. 밤이면 밤마다 놀이를 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돈을 엄청 갖다 쓰고 갖다 이제 뭐 도박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도박 놀음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방을 들어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죠, 자식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렸답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내가 꾸려야 될 가정도 있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그쌀 300석을 판 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34년부터 6년까지 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까 하고 물색을 하러 다닙니다. 자, 물색을 하러 다니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마산이었습니다. 마산. 마산에는 마산항이 있었고, 당시에 굉장히 큰 항구였기 때문에 물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산항에 가서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쌀들, 식량이 일본으로 반출이 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 무역 물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여기에 쌀을 만드는 도정 공장을 하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이 도정 공장이 그때 당시에는 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도정 공장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이거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는 충분치가 않으니 이제 이때 같이 세 사람이 만 원씩 출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산 정미소, 그러니까 협동 정미소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요. 이 빈털터리가 돼서 이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 어디로 오게 되냐면 대구로 이제 나중에 오게 돼요. 대구는 어디예요? 박두울 여사가 있는 고향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처갓집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쫄딱 망해서 이제 그이 처갓댁에서 살 곳을 마련해주고 도와줬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미소 사업이 망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 사업을 왜 실패했냐라고 보면 이제 도정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10년에 태어났잖아요. 1910년에 태어났는데 1936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정말 24살, 26살이에요. 아무리 경험 있고 뭐 이제 한다고 해도 이때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무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나이인 거죠. 지금으로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나이인 거죠. 자, 이때 당시에 마산항은 189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개항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그다음에 농작물 뭐 이런 것들, 자재 이런 것들이 다 일본으로 수출이 돼가는 항구였던 거예요. 또한 경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곡물의 그 집산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의 집산지였다고도 합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마산이었어요. 사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제일 먼저 사업을 한 곳은 바로 마산이에요. 대구가 아니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지역에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그러면 협동정미소 장소가 어딜까라고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장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가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면 뭐 말하자면 기념관이라도 지을 수 있겠죠. 자,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병이요. 글쎄요. 지금 어차피 이제 일본에서 수학을 이제 유학을 하고 있던 차였으니까 물론 부자였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유학 생활이고 이제 외지 생활이다 보니 또뭐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각기병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각기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사업에 이제 그 실패를 하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미소 사업이 이제 성공 궤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도정 사업, 정미소 사업이 실패를 했고요.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정미소 사업이 이제 또 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정미소 사업이 순탄하게 가고 나니 그 다음 사업의 아이템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 사업은 뭐였냐면 운수업이었습니다. 마산항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곡식과 물류들이 마산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다시 마산으로 일본으로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또 교통수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트럭이 필요했어요. 이 트럭을 한번 물건을 해서 보내는데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비싸니까 오히려 이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동차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1936년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일출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출 자동차의 자동차 20대를 인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 그 기록을 보면, 1926년도에, 우리나라는 화물 자동차라고 해서 이거를 최초로 도입을 한게 1926년이었어요. 그래서 1930년도에 마산에 도입이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1936년도에 마산에서는 바로 일본인이 운영하던 일출 자동차가 약 20여 대였다고 하고 요것을 인수한 거였던 거죠. 자,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요. 당시에 1930년 당시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가 36대였다고 하고요. 1939년에는 이 모든 운영 회사를 한 개로 합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전쟁이 깊어지면서 전쟁이 아시아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전쟁 물자와 이런 수탈 물자를 하게 돼 이게 이제 유통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자동차가 필요하고 또 군수 물자를 나르는데 또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이때 이 트럭들을 군수 물자에 활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회사를 한 개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는데 이때 그 전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면서 1940년도에 와서는 휘발유 배급이 중지가 됩니다. 자, 당연히 삼성도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휘발유차 운행이 거의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고, 이 삼성에서 인수한 이 자동차도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휘발유차 대신에 나온 게 목탄차예요. 나무를 연료로 해서 가게 하는 이 트럭이 나온 거죠. 자, 사실 이 목탄차가 요즘에 어디서 쓰이고 있느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목탄차. 뉴스에서. 살림체벌. 체벌. 지금 북한의 목탄차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그 목탄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아이러니하게도 LG 그룹이었던 LG에서도 이때 당시에 목탄차에 그 투자를 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는 목탄차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도 LG도 이때 당시에 운수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일제시대 때그 군수 물자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그 휘발유를 사용하는 이런 트럭에서 목탄차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이 목탄차는 LG도 이렇게 투자를 하였다가 결국 LG도 삼성도 힘들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자, 1938년 29살이 된 이병철 회장은 다시 또 회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요. 자, 이 서울로 오게 될때이 삼성 상해라는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되죠. 자, 이 삼성 상해를 차리기 전에 이 아버지가 다시 이병철 회장한테 돈을 줍니다. 자, 주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받은 돈을 가지고 1937년부터 38년까지 중국 여행을 갑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평양,
신의주, 원산, 흥남, 신천, 장춘, 북경, 상해, 청도에 이르는 이 장렬하게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중국까지 가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적인 흐름, 경제, 무역,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온 이후에 다시 사업을 구상하게 되고요. 이때 당시 구상한 사업이 바로 삼성 상해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삼성 상해를 만들면서 자본금 3만 원으로 이 상해를 회사를 열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그 크기가 200평에서 250평이었다고 하고 종업원은 약 40명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1939년에는 조선 양조를 인수를 하는데요. 이 조선 양조는 원래 전신이 어디였냐면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케, 청조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양조장이었는데 나중에 조선 양조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 한국 술을 만들게 됩니다. 자, 30년대 이 양조 산업이 어떻게 됐었냐면 고급술, 청주라든가 이런 맥주라든가 이런 고급술은 일본인만이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공장을, 양조장을. 조선인은 양조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었고, 네, 조선인은 어떤 거를 할수 있었냐? 막걸리, 소주,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조선인이 할수 있었지만, 청주나 맥주는 일본인만 할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 상해를 열고, 그다음에 조선 양조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상해는, 앞으로 무역을 하고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을 예상해서, 1941년에 주식회사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를 변경함과 동시에 이제 무역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무역을 시작하게 된 아이템이 뭐냐, 무역 아이템이. 자, 수출 아이템은 포항 지역에서 나오는 건어물,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서 나오는 첨가물. 자, 요것을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을 수입하게 되느냐. 밀가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원자재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들여온 것이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들여오니까 자연스럽게 밀가루를 가지고 할수 있는 국수 공장을 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제면업까지 하게 되고, 이때 나온 국수 공장이 바로 삼표 국수입니다. 자, 저희 그 인천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에 제일 제면이라고 국수 가게가 있어요. 네, 이거 제일 재면서 삼성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은 삼성이 아니죠. 이제 CJ에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국수 공장, 국수 식당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래, 국수로, 사업을 성공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면업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제면, 이 브랜드가 바로 별표입니다. 별표. 자, 별표를 보면, 별이 세 개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때 당시 사용했던 로고, 이병철이 회장이 생산한 별표국수는, 세 개의 별이 그려져 있어서 삼성이라는 의미를 이때부터 가져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면 국수를 왜 하게 됐느냐라는 배경을 보면 식량 수탈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이게 40년대 넘어서면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네 이제 오면서 이게 그 음식 부족이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밀가루 가지고 할수 있는 음식
국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 국수 가격이 한 다발에 10전이었다고 해요. 10전. 그러면 10전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삼성 상해라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자본금이 아까 3만 원이었죠. 만 원씩 해서 3명이 시작을 했는데 3만 원이었는데 이 국수로 판매한 매출이 얼마냐, 이때 당시에. 자, 국수가 한 박스에 60개씩 들어가서 6원에 판매를 했는데요. 하루에 100박스씩 판매를 했대요. 자, 그러면 600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600원씩 판매를 해갖고 월 매출이 2만 원씩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3만 원이었는데 월 2만 원씩 벌었으니까 장사를 너무너무 잘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공가도를 다루다가 1958년에 국수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국수 사업을 이제 종료를 하면서 이 국수 사업을 이제 이렇게 풍국면으로 이제 또 넘기게 되는데요. 이제 풍국면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슈퍼마켓에서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풍국국수. 아. 자, 그럼 혹시 가시게 되면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자, 이 제구는 이 삼표국수뿐만 아니라 이 풍국이라는 국수 회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193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삼성의 별표국수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풍국에서. 자,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 국수가 인기가 있었느냐? 1970년도 TV 광고에 모델로 엄앵란과 신성일이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핫 트렌드였다는 걸알수 있죠. 핫 아이템. 지금 우리가 소주 광고하면 여자 연예인 중에 최고 유명한 사람이 하고요. 또 화장품 광고 그러면 여자 연예인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 하듯이. 어맹 oh 네, 이때 당시에 엄앵란과 신성일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그 모델 국수 모델 광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풍국 국수는 대구에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980년도에는 이 풍국 국수가 국수 시장의 50%를 점유할 정도였고요. 기업형으로 만든 국수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자, 그러면 왜 대구에 이런 국수 공장이 세워졌느냐 하면 날씨가 좋아서 그렇답니다. 날씨가 국수를 만들기에 아주 최적의 도시라는 거죠. 일조량이 풍부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말리기에 아주 좋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국수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9시가 됐는데요.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자, 다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고. 자, 그러면 9시 10분 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 진학쌤 대구에 계시죠? 네, 풍국면 가게가 그 국수 요리를 하는 식당, 풍국면. 식당이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저 인지 알았어요. 인지 알았어요? 아, 네, 정말요? 맞아요. 와, 진짜. 이렇게 오래된 회사를 대구의 와. 명물인데. 네. 한국 자, 국수는 그러면 우리 알았는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풍국면으로 국수 먹으러 갑시다. 각자 동네에 있는 지점으로. 기념으로. 상상도 못 했어요. 풍국 국수는 네. 들어봤는데, 이게 대구가 원조일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와. 대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원조인 게 많아요, 대구가. 네, 치킨도 치킨 네. 페스티벌 하잖아요. 치맥 페스티벌. 네네. 왜 하나 그랬는데 예. 유명한 치킨 브랜드 다 여기가 또 원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너 이름이 뭐니? 안 돼. 안 돼, 좀. 아, 회장님 풍국면 그 풍국면 강남 직영점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우리 다음 모일 때 풍국면으로 갑시다. 강남 직영점 이, 용산 이, 아이파크몰. 아, 이 이야기도 생각해 볼 겸. 네. 네. 자, 그러면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계실까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또 화면 켜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수 얘기를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자, 여기는, 지금 대구 상회, 대구에서 시작한 그 삼성상회, 삼성상회가 있는 그 표지석, 그 앞에 전면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대구에 가면 그 표지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건물이 바로 삼성상회를 운영했던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의 집이었고 이건희 회장의 그 생가였던 생가터입니다. 지금 이제 집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집은 뭐 한 7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고요. 약 10년 정도 머물렀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1938년에서부터 1947년까지 여기에 머물렀는데요. 여기가 성지가 됐어요, 성지.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그 길을 받겠다고 다들 가시는데, 여기 이제 물론 소유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고요. 지금 여기에 가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게 담벼락이에요. 이 담벼락에 담장 넘어 보이는 기와집이 고후암 이병철의 고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기념 촬영을 다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가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사진 찍고 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아까 박도월 여사의 집안이 굉장히 만석군의 아주 그냥 대구에서는 그 내노라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바로 대구 달성입니다. 달성에 가면 지금 아래쪽 보이는 게 그 박도울 여사의 생가가 있는 생가터고요. 위쪽으로 보이는 게 박준규 전 국회의장 생가터예요. 이병철 회장이 마산에 가서 초창기에 정미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망하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는 터전과 이런 거를 지원해 준 분이 바로 박준규 회장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그 박씨 그 집안의 친척들이 도와줘서 여기 이제 이제 대구에 있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사업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거죠. 자, 바로 요게 이제 대구 달성군에 가시면 하빈면 묘리마을이라는 곳이 있고요. 묘리마을에 가시면 이렇게
박도울 여사의 생가터와 박준규 전 국회의장의 생가터를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그 삼성상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이 운영하던 청두공장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12만 원이라는 돈으로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록에는 1943년이라고 나오고 어떤 기록에는 1939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다시 검토를 좀 한 번 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지 일단 요 정도 기록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맥주나 청주 이렇게 고급 술은 일본인만 만들게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청주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청주를 만들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 굉장히 이제 그 한국 조선이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이제 독립을 해서 미군 군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미군 군정이 들어올 때 이때 그 쌀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쌀을 제한을 하니까 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쌀 공급이 제한이 되니까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구의 쌀 폭동?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자, 이 미군 군정이 쌀을 주지 않고 공급을 막으니까 대구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946년입니다. 이제 그래서 쌀 공급이 다시 재개가 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조선 양조 주식회사에서는 또 쌀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제 청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생산한 술이 9종류가 나왔다고 하고요. 소주, 포도주, 위스키, 뭐 청주 이런 것들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요게 이름이 1953년에 풍국주정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요때 이제 매형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허문도 그 회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매형에 대한 그 매형이 이제 이런 사업에 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허순구 대표이사가 이제 경영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1948년에는 조선효모라고 해서 이스트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53년에는 소주의 원료와 주정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또한 삼성사이다. 사이다와 오렌지 주스도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 풍국주정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양조와 이 삼성상에 이제 삼표국수도 이제 넘기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서울로 옮기게 된 이유는 대구에서만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운신의 폭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무역을 해야 되고 이제 그쪽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1947년에 서울 해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생각한 것이 기업의 기업을 나라의 국가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업 보급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국가가 강하려면 기업이 잘 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병철 회장이 일본으로 유학을 갈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고 갈때 굉장히 멀미를 많이 했대요. 배멀미를. 배멀미를 많이 했는데 내가 돈을 더줄 테니 나는 1등석으로 옮겨달라 했대요. 왜냐면 멀미가 너무 심해서.
그 옮겨달라고 했는데 조선 사람이라고 하면서 옮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빼앗겼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천대를 받는구나. 국가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바로 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이병철 회장이 계속 기업 보국이라는 말을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해야 기업도 강해지는데 이 기업이 또 잘해야 국가가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종로 2가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게 되고요. 1948년에 무역 전문 회사인 삼성물산공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초대 사장이 되고요. 부사장은 조홍제가 맡습니다. 조홍제는 지금 다른 이제 그 기업 총수였죠. 지금 이제 요건 나중에 다른 데서 이제 또 이어서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요때 그 사업을 같이 했던 바로 사장 단이 바로 이병철, 조홍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같이 사업을 했던 매형도 바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초기에는 화교권 네,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차 미국이라든가 이 교역국을 늘어나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주로 생활용품을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특산품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설립 2년 만에 무역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인물이 바로 삼성물산 투자자입니다. 자, 바로 그 왼쪽부터 보시면요. 자, 조홍제. 자, 많이 들어보셨죠? 효성그룹.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제 회장이 바로 삼성물산의 투자자였고 그때 같이 동업을 한 동업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허만정, 그 진주 출신이었고요. 또 허만정과 그 아들은 허정구로서 그 당시에 사업에 직접 같이 참여했던 인물로 나와집니다. 이렇게 세 명이 참여했고 운영과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진주 지방이 이렇게 유력한 인사가 많았다라는 걸 보면서 새삼 또 놀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진주 지방에서 온그 허만정은 당시 독립군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이런 그 지원한 그 학교도 또 설립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이제 그 이렇게 그 무역회사를 하다가 굉장히 최고의 그 무역회사가 되었는데, 자, 1950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트럭에다 모두 살림과 세간살이를 싣고 자 피난을 가게 됩니다. 대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전란 중에 인천 용산에 있던 그 무역 수출품, 수입품 이런 재산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청산하고 직원과 가족과 함께 이제 서울을 떠나서 대구로 가게 되는데요. 대구에서 이 창업자금 3억 원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 허순구, 바로 이제 그 매형이었던 매세형의 아들들이 이제 이 돈을 마련을 해서 주게 되는데요. 조금 이야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허순구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는, 그 트럭 운전사가 돈을 싣고 피난을 가다가, 어디에다가 숨겨놨던 돈을 나중에 찾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무역했던 사업이 다 망해지고 전쟁 통해 다 사라진 다음 대구에서 다시 자본금을 만들게 됩니다. 자, 1951년에 그래서 이제 다시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구에서 다시 돈을 3억 원을 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다시 설립하게 됩니다. 자,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제일 먼저 한게 뭐였냐?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 군수물자와 이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철 수입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철을 수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입을 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일 유력한 상품이 뭐였느냐?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설탕. 그래서 설탕을 수입하고 고철을 수출을 하면서 삼성물산은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부산의 국제시장입니다. 자, 국제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일본에 수출할 고철을 모으고요. 그다음에 홍콩에서는 설탕과 비료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입과 수출을 한이 물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국제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산 국제시장에서는 무역품과 밀수품이 유통이 되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상설시장으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의 국제시장이 된 겁니다. 자, 국제시장 바로 또 인근에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깡통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깡통시장. 자, 깡통시장은 홍콩에서 수입한 설탕이 유통되던 시장이었다고 해요. 자, 그야말로 깡통시장이었는데요. 자, 이 설탕을 유통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설탕을 그 삼성에서 수입한 삼성 설탕을 도매회로 가져다가 남대문에다가 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설탕왕 이양구라고 합니다. 설탕왕 이양구는 지금 현재 동양제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제과 동양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설탕 수입한 것을 이렇게 또 유통을 시킨 이양구라는 분은 바로 동양제과, 동양그룹의 또 회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국제시장과 설탕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당시 그 전쟁 통에 지금 포항에서 나오는 건어물을 동남아로 수출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제 동남아로 수출을 했을 당시에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수출을 했는데요. 이 오징어를 어디에다가 했냐면 이게 이제 그 1949년 11월 달에 삼성물산 공사의 조홍재 부사장이 이 마른 오징어 3만 근을 실어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홍콩에 도착해서 무역상에게 홍콩을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홍콩에 갔을 때 이제 다시 또 물건을 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은 없죠. 왜냐하면 오징어를 팔아야 그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때 한그 무역 방식이 바로 DP라고 해요. 저도 사실 무역을 잘 몰라서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시면 DP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무역을 하게 되면 신용장을 끊어야 되잖아요. 신용장이 있어야 해외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걸할수 있는데, 지금 요게 바로 그 DP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DP가 바로 Document Against Payment라고 해서 그 지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서류를 말하는 건데, 이 마른 오징어 3만 근을 가지고 말하자면 보증을 걸고 또 홍콩에서 수입해 올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왔느냐? 면사를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징어 3만 근을 또 담보로 해서
또 두 개의 업체에서 각각 50권의 그 면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권이 되는 거죠. 이 단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번은 조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면사를 수입을 해 오게 되고요. 면사가 바로 이두배 이상의 가격을 가지면서 굉장히 수출의 성공적인 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1949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쟁이 일어난 건 1950년도죠. 1950년도에 이 홍콩에서 말하자면 홍콩에 오징어 위탁 판매를 했는데 뭐이 돈을 못 받은 거죠,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자, 요런 상황이 있었어요. 오징어를 판매한 돈을 전쟁이 나면서 이 돈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기록이 날아간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또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까 그 조선 양조를 인수한 삼성에서는 바로 이제 그 사, 어, 이 술을 팔아서 만든 돈이 있었는데 그게 3억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자, 어떤 얘기에 의하면 그집 밑에 마루 밑에 숨겨놓은 그 동깨짝을 나중에 찾았다고 하는 거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삼성의 자료입니다. 삼성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그 트럭에다가 이 돈을 싣고 이제 피난을 갔는데, 이 돈깨짝을 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서류인 것처럼 해가지고 트럭에다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럭이 가다가 미군한테 징집이 돼가지고 이 트럭이 이제 그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운전기사가 이 트럭에 있던 괴짝들을 정미소에다가 숨겨놨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정미소가 다 불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아 돈도 다 없어졌겠구나 했는데 돈깨짝은 다행히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돈을 다시 가져가서 부산에서 이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지금 부산 정미소, 그러니까 불탄 정미소에서 찾아냈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삼성의 공식 그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만든 거 가지고 이제 부산에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열게 되는 거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설탕을 수입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할때 수입을 한 것으로 이제 이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바로 제일제당입니다. 제일제당은 처음에 이제 그 설탕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원당을 수입해 오는 거죠, 원당. 그러니까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당을 갖다가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정제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열어야 되는데 이 공장을 열려면 이제 정부의 허가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병철 회장이 무엇을 할까 사업을 결정을 할때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설탕이 수익이 많이 나겠다라고 해서 설탕으로 정하고 1953년에 부산 전포동에 제일제당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1960년까지 이제 사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요. 자, 이러면서 또 통조림이나 제분, 조미료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백설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1965년도입니다. 자, 이때 그래서 백설표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백설표라는 브랜드를 갖게 됐고요. 이 백설표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장조사를 할 때, 설탕을 할까, 제지업을 할까, 페니실린을 가져올까, 무슨 사업을 할까, 초창기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지업을 하려니까 제지업도 시작하고 운영하고 이런 걸 기술을 배우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페니실린도 쉽지 않았고, 설탕이 그나마 제조 공장을 만드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수월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탕을 선택하게 된 동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제일제당의 이 공장이 만들어지는 건 바로 1953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땅을 먼저 구매를 하게 되고, 이때 바로 이제 이 설탕의 사업을 투자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병철 회장 27.5%, 그다음에 조홍제 부사장이 이제 이때 당시에 15%, 그다음에 이병철 매형이었던 허순구, 그리고 LG의 그룹의 공동 창업주였던 홍한정의 장남, 이렇게 해서 각각 참여를 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삼성과 LG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긴밀한 사업 투자자이자 파트너였었어요. 계속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탕 사업을 이제 진출하게 됐는데요.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삼성의, 아, 이제 이때 당시에 산업을 이야기할 때 300 산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300 산업. 자, 저희가 300 산업이라고 하면 세 가지의 하얀색으로 된, 흰색으로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제당, 자, 제분, 연방제. 자, 요세 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이트, 인더스트리라고 얘기하거나, 3 화이트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년대에서 60년대에 이르는 이제 70년대까지 이뤄가지만 이제 초창기에 이런 300 산업들이 한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0 산업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백설표 브랜드예요. 1953년에 시작됐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설탕 공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판매가 너무 잘 됐다고 해요. 자, 그런데 판매가 너무 잘 되고 또 정부에서는 수입 대체 공업을 육성하자.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이제 절실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수입을 할수 있는 업체들을 육성을 하자 하면서 이 설탕을 만드는 수입을 하고 가공을 하는 공장들이 업체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4년에 동양제당, 한국제당, 그리고 1955년에 삼양사. 삼양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다음에 1956년에 금성제당, 해태제과, 대동제당, 이런 설탕 제조 공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당 업체의 산업이 이제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에서는 이제 설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사업 다각화를 한 것이 1956년에 포항에 있는 구룡포의 통조림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되고요. 57년에 제일제당 제분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제당은 이 대표 브랜드 65년도에 백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백설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삼성이 또 뛰어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설탕 산업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되니까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제분이나 아니면 조미료, 그다음에 깡통을 할수 있는 통조림 사업으로 또 다각화를 했는데, 자, 그 다음 들어가는 사업이 이제 섬유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을 세우면서 삼성은 한국 최초의 재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요. 자, 이때 농담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돈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바로 돈병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돈병철이라고 할 정도로 이병철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고요. 이때 그 재벌의 규모를 갖추게 되면서 이제 재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1954년에 대구에 7만 평 부지의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의류산업, 섬유산업을 하게 되느냐. 이때 당시에 그 이탈리아나 이쪽에서 수입해온 원단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고 해요. 양복을 하나 해입으려면 석 달치 월급을 줘야 한 벌을 해입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유행한 단어들이 있는데 마카오 신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마카오 신사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선생님들 그 아버님, 할아버님 때? 많이 들어봤죠. 네. 마카오. 마카오에서 수입한 원단으로 양복을 만들어서 입는 거를 이제 그 양복을 입은 그분들을 바로 마카오 신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섬유, 원단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예, 수익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일모직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방문도 했고 이때 당시에는 1,400명의 직원으로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제일모직의 단인 직원들은요 월급도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최첨단 시설에 직원의 복지도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일모직에 취직한 사람은 정말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에 취직한 것처럼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요 단어를 보시면 의피창생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여기를 방문을 했을 때 그 규모나 이것을 보고 놀라웠다고 해요. 자, 그 놀라운 것을 바로 의피창생이라는 그 방문 기록을 남기면서 이렇게 피호를 남겨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옷으로서 새로움을 창조하고 민생을 더 좋게 해준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산의 그 원단이 바로 3개월분의 월급과 맞먹는 6만 원이었다고 해요. 6만 환 그때 당시 가격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제일모직의 원단 가격은 바로 1만 2천 원이었는데 1만 2천 환 5분의 1이었는데도 이게 잘 안 팔렸다고 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인지도 때문에 인지도가 안 좋아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는 바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제조 공장 판매 유통망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통망을 만드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이병철 회장이 장미꽃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장미라사라고 했고, 이게 1958년도에 지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모직의 그 사화, 그것도 장미고, 그 다음에 수편모사라는 브랜드 이름도 장미고, 그 다음에 제일모직도 이렇게, 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57년에 최초로 공개 채용이라는 걸 했고요. 제일모직에서. 그 다음에 1961년에는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단일 공장으로 최고 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 제일모직이 만든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분위기. 1966년에는 제일모직이 불렀던 사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 이것을 모두 다 없앴대요.
그래서 모두 다 사원으로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아주 잘 해준 거죠. 그래서 생산직 직원도 모두 사원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직원 복지도 아주 잘 해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최신식의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1대학 캠퍼스라고 별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제1모직에 근무한 사람들이 대구 인근에서 온 여자 직원이었던 거죠. 여직공들. 그래서 함안, 의령, 창녕 출신이 많았는데요. 대구 제1모직에서 근무한 여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면 논과 밭을 샀대요.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의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그 땅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1모직에 입사한 경쟁률이 50대 1까지 갈 정도로 또 아주 경쟁률이 치열했고 또 너무 흥미로운 거는 제1모직에 입사를 하면요. 마을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줬대요. 우리 딸 제1모직 입사했다 이렇게. 자, 이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재밌는 건 1959년에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제1모직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안 잡혔대요. 자, 이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죠. 자, 저 요 사진을 보이시면 요게 바로 이제 그 제1모직에 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지금 요 대구에 있는 이 장소를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구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건물에 그 삼성물산, 삼성상회를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만들어 놓은 모형도, 그러니까 실제 그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혁신센터라고 해서 여러 그 단지, 컴플렉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불행하게도 지금 여기가 활발하게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삼성이 그런 뇌물수수 관련해가지고 연루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무기한 연기가 되어버렸고 여기가 지금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향후에 여기는 충분히 관광지로서 또는 산업시찰 방문지로서 충분히 갈 곳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를 알고 계셨다가 아마 충분히 삼성 관련된 산업시찰 또는 방문 시에 상품으로 여행 코스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장소가 지금 바뀌었고요. 자 삼성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또 비디오 공장입니다. 자 삼성은 수많은 정치적인 국제 관계의 여러 가지 그 파도를 넘나들게 되는데요. 파도를 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19 사태입니다. 4.19와 5.16 혁명을 지나면서 또 삼성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1950년도에 국가 소유의 재산이었던 국유재산, 귀속재산, 원조 물자 배정이라든가 정보 발족 사업들을 민간 기업에게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할 역량도 없고 또 민간 기업도 키우게 되고 하면서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회사나 자본 뭐 이런 것들을 불어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성장을 한 업체들 이 대규모의 업체들을 이제 재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때 나오는 단어이고요. 자 이때 뭐 당연히 삼성과 개풍 대한그룹 뭐 굉장히 많은 재벌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이때는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돼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그 삼성에서 생각했던 건 이병철 회장이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선대가 농사를 짓는 천석군, 만석군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농업을 잘 일으켜서 음식, 식량난을 해결을 하려면 비료가 필요하다 해서 비료 공장을 역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비료 공장을 설립하게 하는 그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 4.19와 5.16 혁명을 이제 거치면서 삼성도 이 비료 공장 사업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외국에 가서 차관을 얻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미국이랑 이쪽 가면서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료 공장 사업은 1차 실패, 2차 실패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삼성이 1960년대 기준으로 삼성이 이제 폭주를 하던 시기의 기업들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직영 기업으로 했던 업체는 조선항조, 조선양조, 삼성물산, 제일제당, 구룡포통조림공장, 한국정당, 판매, 그다음에 제일모직. 요게 이제 직영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관계 기업, 그다음에 금융 계열. 이래서 금융까지는 안국, 한일은행, 증권, 상업은행, 조은행까지 싹 다 삼성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금융까지 통제를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보면 삼성이 인수한 주요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 한일은행, 동양재당, 천일증권 인수하고요. 소속물산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삼척시멘트, 안국화재, 상업은행, 제일모직, 한국타이어, 동일방직, 근영물산, 조은행.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그 기록을 보면요. 1960년부터 23년까지 기록인데요. 지금 삼성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SK 순으로 기업의 순위가 보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삼성이 정말 진출 안 한 산업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진출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이 거대하게 확대를 해 나가면서 삼성의 비서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삼성 비서실은 이제 이렇게 그 많은 기업들이 인수하고 합치면서 이제 그룹이 돼가면서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할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958년에 뭐 이런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조직 구성을 하는 이 개편을 바로 비서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위 삼성 비서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1959년에 20명의 인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에는 구조조정본부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2006년에는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로 바뀌게 되고요. 주요 기능은 인사, 기획, 감사, 재무, 홍보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2008년도에는 이건희 회장이 전략기획실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 전략기획실이 삼성그룹의 핵심 조직으로 알려지게 되고 50년간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비서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4.19 혁명은 삼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역대 사건이었습니다.
자, 1960년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권력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하야한 이후에 과도정부가 바로 50일 동안 부정축제 기업인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부정축제 기업인들 명단에 삼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5년 동안 탈세한 벌금을 면제해 줄 테니 자진 신고하라고 해놓고 결국은 삼성의 6개 업체에 50억 환의 정도의 추징금을 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병철 회장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도정부가 이제 5.16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5.16 혁명을 통해서 한국 비료사업, 1차와 2차에 실패했던 비료산업을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967년 박정희 대통령과의 그 협상으로 결국 한국 비료 공장이 준공이 성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당시 그 비서실장이었던 박태준을 이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박정희를 만나게 됩니다. 자, 박정희를 만났을 때 부정축제자 11명으로 지정된 기업가들을 석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국경제인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비료공장이 세워지는데요. 이 단계에 바로 울산공업단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그 35차에서 윤성호 가이드님이 울산에 대한 이야기, 울산 공업단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접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한국 비료가 바로 울산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기술, 그 다음에 그 공장 건설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65년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는 중에 한비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자, 1966년 한국 비료 공장을 완공 바로 전에 이 보세 창고에 있던 약품을 허가 없이 판매를 해서 이것이 이제 밀수품으로 번지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밀수를 했다라는 이 언론 보도에 삼성이 연루가 되면서 이 51%의 주식을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967년이 되고요. 자, 이후에 건설 현장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는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때 노동자, 대학생, 학생 신분으로 이때 돈벌로 나온 학생이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건설 현장에 와서 이제 학교 공부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이때 일당이 180원이었대요. 근데 식사값이 35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세 끼를 먹으면 105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못 받은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 한비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국 비료의 그 51%의 그 주식이 국가로 넘어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또 사업들이 일어납니다. 자, TV, 방송, 그 다음에 대학교,
뭐 이런 여러 교육기관들을 인수하고 합병하고 또 키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동양텔레비전을 방송을 인수했고요. 그래서 1964년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동양텔레비전으로 이제 회사명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1969년에 삼성전자가 설립이 되고 최초의 흑백 TV 200만 대가 1978년도에 만들어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텔레비전 500만 대가 1984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VTR이 일본 네덜란드에서 세 번째로 세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삼성전자의 이런 기록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974년도에 삼성중공업이 건설이 설립이 되고요. 이 삼성중공업은 이때 당시 그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정부 요청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크가 1979년 네, 3년간 8척을 할 수 있는 도크 1호, 2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1986년도에 45만 톤의 건조 능력을 가진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삼성 반도체는 1978년도에 설립을 하는데요. 이때 이병철 회장의 나이가 73세였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들 73세 되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좀 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한 번만 빼시고 73세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자, 이렇게 그 73세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사업에 대한 연구와 자료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 때도 컴퓨터와 반도체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1982년도에 반도체 컴퓨터 사업팀을 조직을 했고 83년도에 공식적으로 반도체 사업 투자를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사의 64K D램 기술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도 아마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방문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마이크론사의 64K 드램. 자, 저희는 반도체이지만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분야이거든요. 메모리 분야. 그 분야 중에서 D램이거든요. 저희 저 반도체에 계신 분이 마침 계셔서 저 이거 빨리 끝내고 저희 반도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샤프사의 기술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반도체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 삼성 반도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과 기록을 계속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최근 이야기는 요건 이제 제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삼성에서는 끊임없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하게 되죠. 지금 제가 요 뒤에 있는 배경 사진도 이게 나중에 관광지로 갈 수 있는 코스라서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데 이따가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에는 대학계도 교육사업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자, 1965년에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했고 71년도에 삼성문화문고 출판산업을 했고요. 도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무상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64년에는 대구대학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결국 대구대학을 양도를 해요. 말로는 양도고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자, 이렇게 그 대구대학을 인수했었고요. 결국 대구대학교는 청고대학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청고대학을 인수를 해서 결국 대구대학과 청고대학이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 통합한 대학교가 바로 영남대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65년에 성균관대학교를 인수를 하게 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학과가 있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이 학과를 나오면 무조건 삼성에 취직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는데, 루머인지 아닌지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 이런 명문 대학을 인수하기로 했고요. 자, 에버랜드가 있는데요. 에버랜드는 사실 삼성의 캐시카우입니다. 현금을 유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소스인 회사이죠. 자, 김종필한테 이 삼성이 이병철 회장이 테마파크를 짓고 싶다라고 해서 용인 쪽에 이런 그 짓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때 당시에 대토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개발 쪽에서는 이런 트레이드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자체나 국가의 땅을 민간 업체의 땅과 바꾸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이 대토를 받아서 바로 용인 자연농원이 생겼고요. 용인 자연농원이 나중에 에버랜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반도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1983년 2월 6일, 도쿄의 오쿠라 호텔 505호실. 이병철 회장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 시장 조사를 해보니 철강은 톤당 340달러, 석탄은 40달러, 알루미늄은 3,400달러, 텔레비전은 21,300달러의 부가가치가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85억 달러. 소프트웨어는 톤당 426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데이터를 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었던 분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자,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왜 우리가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이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수익과 미래가 있는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라고 결정을 한 곳이 바로 오쿠라 호텔 505호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에 혹시 가시게 되면 오쿠라 호텔에 505호실에 가서 머물러 보세요. 또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카드로 물건값을 계산을 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당시에 일대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그룹은, 그럼 저 결론입니다. 자, 삼성그룹은 실패 모르고 승승장구하였다라고 보이십니까? 자, 이병철 회장한테는 다섯 개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철학인데 이 철학은 바로 다섯 개의 배움인데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완하는 예측학. 전문가의 소리를 늘 경청하는 경청학, 그 다음에 습관된 메모, 장보고, 이런 것을 학습한 리더 경영학,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을 구한 노노학. 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노노라고 얘기했답니다. 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할아버지로부터 경청을 선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요게 가문의 그 교육인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경청. 경청이 바로, 이런, 가문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병철 회장의 철학은 바로 이렇게 사업 보급, 안전 인재 제일, 합리 추구. 자, 이게 바로 삼성의 철학이자 이병철의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이 딱 10시 9분. 아유, 제가 9분 초과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아, 우리 안드레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예, 지금 아이 그 학원 끝나고 라이드 와가지고 픽업 중이라서 운전 중입니다. 조금 일찍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가죠 지금? 자세하게 제가 집중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 그러면 저희가 왜 삼성 그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말씀하시기가 괜찮으시면 그냥 한번 삼성의 입장으로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반도체라는 게 네. 그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사실은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무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없이 지금 반도체를 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참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차라리 뭐 좀 물어보시면 그러면 예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아는 거면은 대답을 드리고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D램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에서 오히려 그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미국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하 반도체 제가 아니면 제가 또 메모리 쪽이 아니에요 저는 네 메모리요 아 그러니까 제가 메모리 쪽 부서가 아니어가지고 아 네네네 예 저는 저기 시스템 LSI 쪽에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이제 이번에 뭐 보너스도 많이 나온다는 거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또 거기는 보너스가 또 같이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아, 예. 그거 나오면은 사업부별로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리고요. 아하. 예, 신문에 나면은 친척들한테 괜히 눈총 받고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뭐 연봉만큼 보너스 받는다고 하는데 또 그 해당 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가 있고 예.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삼성 후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그것도 너무 재밌네요. 삼성 슈퍼자. 삼성전자와 후자가 있다. 아, 삼성전자와 후자가 있다. 후자. 저희가 그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 삼성 후자. 아, 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그,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냥 초봉 초급자를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대졸 초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대졸 초임은 그냥 신문에 나오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네. 이게 참 저희도 그 조직 안에 있으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네. 올해 뭐 특별 보너스가 얼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네이버 보고 알아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은 저희가 그 조직에서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신문 기사를 보고 아 이번에 뭐 보너스가 얼마가 나오는구나 공채를 뭐 몇 명을 뽑는구나 이런 걸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아유 정말. 자 일단 저는 질문 다 했고요. 혹시 선생님들 그 질문하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네 한번 질문해봐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그 전자의 기술적인 거는 여기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사실상 그 삼성전자가 지금은 나라를 이끌어갈 정도의 기업이지만은. 원래 처음 창설할 때는 기업이 전부 홀딱 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던 게 이제 전자산업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삼성이 전자에 뛰어들 당시에는 그 코리아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해서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게 이제 삼성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전자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게 다
합산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70년대 초중반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전산업에 주로 목을 매달고 살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경쟁자가 지금 LG, 옛날에는 금성사 그 사람들이 그 경쟁에 상대했는데 당시에는 가전이 제일 중요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전이 삼성이 금성사한테 밀렸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원래 두 양반의 그 사업 스타일이 전혀 반대예요. 이 회장은 일본 쪽의 그 기술이나 그 경영 방식을 철두철미하게 따르신 분이고 이건희 회장은 미국식입니다. 쉽게 분류를 하면. 그래서 원래는 전자가 워낙 크고 위험한 산업이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이건희 회장이 전자에 투자하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70년대 중반 정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할 때 당시만 해도 가전은 금성사 LG한테 밀리고 과연 전자를 해서 삼성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저건 망하면은 다 망한다 이제 이랬던 게 이제 삼성의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의 주력 산업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재당, 호텔신라, 동방생명 지금은 삼성생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력 산업이었는데 건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안방 화등 화분 깨졌다. 누가 깼어? 그래서 제가 이제 건설은 그 당시에 들어가 있을 때는 별동 부대처럼 새로 시작한 기업이고 그랬는데 전자가 70년대에 튀어들어오면서 이제 주력 산업이 된 거죠. 그 동안 한참 동안은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고전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 발전이 된 건데 그 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분야별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게 참고가 되는지 모르는데 삼성은 급여는 대한민국에서 60년대에는 제일 높았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추월도 당하고 이제 비슷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2000년 다 됐을 때 부장급들이 아마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였었어요. 연봉이. 그랬는데 그 보너스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7년도 2000년 넘어설 때 부장 월급이 연봉이 6천에서 7천 사이였다고 그냥 알고 계시면 대충 맞는 얘기고요. 조금씩 또 다른 면도 전자 같은 데는 좀 많았고요.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지금은 이제 가전은 사실은 별로 그 전자에서 이렇게 중심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이제 뭐 그 이 IT라든지 첨단 쪽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LG나 그 후에 따라왔던 현대 그 다음에 대우 이런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이제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 휴대전화 즉 셀폰 부분에서도 뭐 압도적으로 삼성이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전을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상당히 그 초기에는 어찌 보면 위험했던 사업이 바로 삼성전자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두 분 다 경영 철학은 좀 달랐고요. 이제 아들이 손자가 이어받았는데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제가 아는 건 그 정도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제가 이병철 회장을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준비를 한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기업의 구조,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사업과 그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제가 그 간단하게 요거 개요만 좀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설명할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는 69년도에 지어졌고요. 지금 사업 분야가 자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매출이 236억 원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5조 원, 순이익이 26조 원, 그다음에 자산 총액이 378조 원, 자본금이 8,975억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주주가 삼성생명보험이고요. 21%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 해가지고 5%에 달합니다. 자, 요 구성도 흥미롭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은 게 또는 설명해 주기 재밌는 게 어떻게 지배구조가 되게 작은데 전체를 지배를 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이 그 삼성 쪽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왜냐하면 어떻게 소규모의 소액주주,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4%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4%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삼성 전체를 컨트롤하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한국만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업원 수는 현재 2020년 현재 10만 9,490명에 달한다고 해요. 전 세계에 있고요. 자, 그리고 사업 분야는 이제 크게 CE 부분, IM 부분, DS 부분, 할먼 부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그 네. 부분은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런가요? 뭐, 네, IM 부분이 그게 이제 가전 사업부하고 무선 사업부, 핸드폰 만드는 쪽 네네네. 그쪽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저기 부회장급들 이제 다 그 좀 조정이 되고 인사 조정이 되면서 네네. DS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고요. DS. 그러니까 DX. 아, DX. 예, DX로 바뀌고 크게 조직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은 가전 쪽 세트 부문하고 반도체 부문으로 보시면 돼요. 아하. 그 세트를 이제 DX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가전하고 핸드폰, TV, 네트워크 이런 쪽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반도체 쪽은 이제 DS라고 하는데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도체를 DS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메모리하고 이제 시스템 LSI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낮아진 그 LED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아 삼성에는 세트 부문과 반도체 부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풀어가시는 게 삼성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좀 빨리 그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또 그 업데이트된 정보도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저희가 그렇죠. 지금 보통 그 삼성전자 딜러들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폰 판매를 하는 딜러라든가 아니면 전자제품 딜러들이 오게 되면은 보통 CE 부분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에서 여러 투어라든가 바이어들 미팅이라든가 투어들을 좀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이 그럼 삼성에서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분 이익이 제일 많거든요. 영업이익에서 보면 반도체가 여기 비율에서 순 매출액 대비 65.6이나 나오고요. 총 자산에서 29%.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 거의 전체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아마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아직 옛날 데이터여가지고 이거는 좀 지금은 보여드리기가 그렇네요. 이거는 다시 업데이트된 자료로 나중에 공유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어를 이제 하시게 되면 가는 곳들이 있어요. 삼성 관련돼서. 자, 요 삼성 딜라이트 그리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갈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봤던 삼성의 그 대구 창조센터나 또는 그 삼성 상해가 있었던 자리 거기 가시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병철 회장의 생가,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생가 뭐 이런 데가 이제 그 가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뭐 삼성전자의 그뭐 냉장고 생산 라인 또는 뭐그 TV 생산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생산 그 제품 생산 라인별로 또 방문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삼성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이야기거리는 좀 제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저기 안 그래도 그 삼성 다니셨다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럼 저기 예전에 제가 이제 외장하드 이제 좀 살려고 저기 어디야 인터넷 마켓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봤더니 삼성 그 외장하드는 이제 더 이상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철수했다고 하던데 진짜로 요즘 외장하드 안 만든 지꽤 됐나요? 아마 외장하드에 그쪽 사업 철수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 LS의 사업부장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른 분이다. 예전에 LED 사업부장 하시던 분이 아마 그 하드, 외장하드 쪽 사업 철수하면서 다 끝내고서는 아마 LED 쪽으로 오셨던 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예, 그 외장하드는 지금 더 이상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 정보 한번 지금 검색해 보니까 삼성전자 현재 연봉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그 초봉, 신입 초봉 연봉이 4,800만 원. 네, 그리고 평균 연봉이 1억 377만 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답이 되시길 바라고요. 참고하시길 근데 바랍니다. 그 평균 연봉이 임원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은 임원을 뺀 연봉인가요? 그게 중요한데. 아, 그러세요? 우리 저 네. 안드레님은 여기 어느 정도에 속하시나요? 일단은 빼고 아까 저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부장급 연봉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얼추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부장이란 직급이 없어졌어요. 네. 그 CL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그냥 네 가지 직급으로만 인사적으로 나눠져 있고 회사 네. 안에서는 누구누구 님으로만 이제 호칭을 누구누구 님이나 암흑의 프로 뭐 이렇게만 이제 호칭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옛날로 치면은 CL2면은 대리급, CL3면은 과장이나 차장급, CL4가 되면은 부장급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예, 그러고 부장급, 그러니까 예전 부장급이라고 했을 때 통상 연봉만 치면은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 이제 그거 부장이 외에 이제 이력이요? 예, 전자만 부장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이제 전자 쪽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전자는 그 정도 되고, 그 다른 계열사들은 좀 다르죠. 아니, 아마. 지금 전자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전자 얘기. 네. 왜냐하면 다른 데 거는 뭐 그냥 그 사이드 얘기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너스는 그다음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아니 이제 보너스는 또 별개죠. 그렇죠. 예. 아니 그 저희 외국 분들이 재밌어 하는 게 이제 보너스를 받을 때 삼성전자의 직원분들은 TV나 냉장고를 그냥 공짜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실물로 받는 적은 거의 없고요. 어쩌다가 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뭐 송년회 같은 거 하면은 장기자랑에서 뭐 잘하면은 무슨 뭐 조그만 선물 같은 거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아하. 뭐 실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70년대는 70년대는 참고로 실물로 받았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옛날에는 받았어요. 예, 그 후에는 그렇지만 그때는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예, 지금은 임직원 몰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고요. 네네네. 그쪽으로 이제 무슨 뭐 창립기념일이나 이럴 때 이제 포인트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직원 가격으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좀 돼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저 어쨌거나 이렇게 그, 어쨌거나 현직에 계신 분을 이렇게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저도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요새 잘 접속을 못했는데 네. 오늘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나 저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아, 저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거 많이 있었나요? 혹시? 예. 아, 뭐 역사 관련해서는 사실 입사할 때 했는데 이런 내용이요. 근데 워낙 옛날 얘기여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좀 리마인드도 되고 많이 예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자 저희가 이 삼성에 계신 분한테 삼성 얘기를 하다니 정말 네 흥미롭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 또 마침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삼성과 삼성 역사와 이병철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삼성 그 전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만 하겠습니까? 현대도 해야죠. 현대도 있고요. LG도 있고요. 좀 기업사를 그래도 최소한 탑2나 탑3 정도는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또 중공업 이야기, 조선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도 또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걸 또 한 번 더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밤늦게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팔만대장경,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그 벽화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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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했습니다. 뵀었어요. 뵀었습니다.